이강서 기수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오랜만이에요. 네. 지난주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 명승부가 있었어요. 바로 2등급 경주 메갈리오스의 우승이었는데 전개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에 우승했을 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너무너무 그 인상적이었거든요. 본인은 더했겠죠. 제가 뭐 타기 전에 한 2등은 기대를 했었는데 1등은 또 센 말이 있어서 크게 기대를 못했는데 1등 오게 돼가지고 좋았습니다. 오랫동안 훈련하고 호흡 맞춰본 말이잖아요. 네, 그동안 뭐 경주는 제가 안 탔지만 조교는 제가 계속 해왔어서 이 말에 대한 좀 애착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운 좋게 기회를 얻게 돼서 탔는데 우승까지 하게 돼가지고 좋네요. 중간에 그 이제 감아서 나와서 선도 뺏어내고 쭉 갔잖아요. 그게 실제로 조교사님의 작전이었나요? 안에 최고 인기마가 있어가지고 그거 앞에 보내고 옆에 가는 게 작전이었는데 못 갔어요. 못 가가지고 능력이 있는데 뒤에서 갇히면은 또 제 능력을 못 낼까봐 감아 나와가지고 앞에 가게 됐습니다. 딱 넘어서면서 느낌이 어땠어요? 불안하기도 했을 것 같은데. 넘어서면서 아 이거는 1등 아니면 2등이다 이렇게. 라피두쿠스도 제가 조교를 예전에 여러 번 했었거든요. 그래서 수입이 좋은 말이라서 아 저거 하나만 뒤에서 날라오지 않으면 내가 1등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갔는데 뭐 이번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못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운 좋게 1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강서 기수가 데뷔 때부터 꽃미남 기수로 유명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작년에 조교 전문 기수가 됐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실제 경주에서는 좀 많이 볼 수 없어서 아쉬움도 있긴 했는데 지금 1년 동안 조교 전문 기수 하면서 어땠나요? 조교 전문 기수 되기 전에 제가 부상을 좀 여러 번 당해가지고 기회를 뭐 많이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말 열심히 그냥 하자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조교는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. 근데 또 조교했던 말들이 성적도 내주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또 한 번씩 오고 그냥 한 해 동안 열심히 했던 거를 메갈리오스가 보답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 실제로 이제 그 조교를 하는 말 중에 아 정말 이건 내가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도 있을 것 같아요. 예, 네,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는데 안 태워주시더라고요. 이번에 저기 안토니오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타왔던 거라 운 좋게 타게 됐습니다. 다음에는 그러면 누가 타게 되나요? 다음에 한 번 더 태워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가봐야 알겠죠. 조교 전문 기수가 보통 몇 마리를 하루에 훈련을 하나요? 하루에 한 적을 때는 뭐 7, 8마리 하고 많을 때는 뭐 12마리도 타고 기회 주어지는 대로 타고 있습니다. 메갈리오스 외에 혹시 본인이 직접 조교한 말 중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말이 있나요? 본인이 타지 않았더라도. 다이아로드라고 있는데 이거 제가 망아지 때 탔다가 능력 검사까지는 했어요. 했는데 지금 잘 띄워주고 있어서 또 제가 최근에 또 조교했는데 그 대상 경주 나가서 2등도 하고 정말 좀 기억에 남습니다. 요즘 최근에 조교하는 말 중에 훈련하는 말 중에 그럼 이 말을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이 좀 있을까요? 제가 이번 주에 기승하는 퀀텀 점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생김새도 괜찮고 조교 때 느낌도 좋은데 그동안 잘 못 뛰었더라고요. 네, 이번에 제가 처음 타게 됐는데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조교 전문 기수는 일주일에 3마리까지 기승할 수 있잖아요. 네. 그중에 이번 주에 토요일에 2마리를 기승을 합니다. 일단 3경주에 대길이를 기승을 하는데 그동안 3번의 호흡을 맞춰봤어요. 어떤 말로 평가하고 있나요? 마필이 좀 작고 그래서 몸싸움이 안 돼요. 몸싸움이 안 되는데 또 페이스가 빨라버리면 코너에서 좀 밖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 나가려는 걸 좀 잘 제어해서 직선에서는 열심히 뛰니까 4코너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좀 승패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인 어떤 기대치, 바람은 어느 정도인가요?
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5등 안에 오는 게 목표입니다. 자, 얘기해준 퀀텀 점프는 7경주 1300m예요. 네. 최근 성적으로 봐서는 전혀 지금 관심을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조교는 지금 오랫동안 해왔나 봐요. 최근 한 2주 정도 조교를 했고요. 조교 때 느낌이 나쁘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해서 타게 됐는데 기대치에 비해서 조금 아직 덜 뛰었어요. 덜 뛰었는데 이번에 좀 레이스도 약하고 강한 말이 한 마리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. 말 상태도 나쁘지 않아서 나름 혼자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퀀텀 점프는 이번 1300m 편성에서 어느 정도 지금 순위를 기대하고 있어요? 인기말을 자주 타는 게 아니라서 말 탈 때마다 5등 안에 오자라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이강석 기수 팬이 많아요. 이 기회를 빌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. 팬이 어디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. 모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